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나라에 이제 부정선거가 아주 만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또 무관심하고 또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또 일부 뜻 있는 분들은 참 애간장이 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확보하면서 또 정보를 추적하는 일들이 1년, 2년, 3년이 가다 보면은 전문가들도 감히 이렇게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선거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 접근하는 그런 제야의 고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 가운데 이제 한 분이 페이스북에 호식 리버, 본명은 강호식님입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시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보다도 문제 실체를 정확하게 접근하고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좀 한번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 호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박영수를 구속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검찰의 대선배이고 그에게 빚진 것이 많기 때문이다. 나는 속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부정선거 수사 지시를 내릴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다. 나는 그럴까 봐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어제 제가 쓴 글도 그렇고 오늘도 윤석열의 침묵에 대해 썼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란 사람이 선거 부정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마땅히 대통령이 해야 될 책무다. 이런 주장을 제가 펼쳤죠.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고 대통령이 모셔야 될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강호식님께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다음 글에서 이 강호식님이 이 친구들이 선거 부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내용을 가설을 그동안 모은 정보를 총종합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했던 이야기하고 많이 겹치지만 그래도 강호식님 입장에서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이런 식으로 분탕질을 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선거 조작은 두 대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조작은 디지털 조작으로 개표장에서 투표지가 개수된 과정에 다음에 각각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중앙선관위 메인서버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제 개표된 수치가 아니라 조작된 가짜 수치로 바꿔지고 그 수치가 방송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작은 대부분 재검표 직전에 행해집니다. 개표장에서 개표되어진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어져서 보관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재검표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재검표 해당 지역구 투표함 속에 있는 진짜 투표지를 다 빼내서 버리고 가짜 투표지로 채워넣는 통갈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단계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단계가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 투표가 개시되기 이전인 4박 5일 사이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개표장에서 한국은행이 갓 발행한 신권 다발 같은 그런 인쇄소 출신으로 보이는 사전투표지가 뭉텅뭉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빠져졌는데 어쨌든 강호식님은 두 단계 재검표를 위해서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완전히 통을 전체를 갈아서 새 투표지로 갈아치우는 거하고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디지털 조작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인서버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가짜 득표수가 사전에 기획된 대로 그렇게 입력되는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4.15 총선 재검표가 126곳 가운데 겨우 6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20곳의 투표함은 진짜 투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무작위로 한두 개의 투표함을 열게 되면 그 속에는 유권자들이 투표한 정상적인 투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120군데에서 다 갈아치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나고 전국에서 그 많은 곳에서 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는 이야기는 일단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법원의 증거 보전 명령이 떨어진 모든 데서는 다 투표함을 갈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저하고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재검표 중에 조작된 실물 투표지들이 산더미처럼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통과리를 하는 시간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통과리를 하려면은 우선 가짜 투표지를 인쇄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개 지역구에서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합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는 10만 여장의 가짜 투표지를 몰래 인쇄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투표지를 투표함 보관 속에 들어가서 통과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넘겨줍니다. 이들 통과리를 알바하는 사람은 아마도 조선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이 드러날까 봐서 여러 명을 쓸 수도 없습니다. 잘해봤자 서너 명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 직원들이 출근하는 평일이 아니고 주말 같은 날로 잡아서 할 것입니다. 소수인원이 그렇게 많은 투표지를 진짜 투표지들 만들고 여러 개의 투표함에 집어넣으려니 조작의 증거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접을 시간이 부족하니까 대여섯 장을 한 번에 접은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여섯 장을 한 번에 여러분들 접은 예, 이런 점검물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은 강호식 씨가 제기하는 일종의 가설입니다. 기존에 많은 그런 증거들 바탕으로 해서 아무리 빨리 접는다 해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부분의 표를 선관위에서 받은 그대로 집어넣으니 신권 다발 투표지가 산더미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 시간에 수천 장씩 도장을 찍다 보니 도장이 뭉그러져서 찍혀지는데 그것도 확인할 시간도 없습니다. 일장기 투표지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기표 도장은 정확히 원형입니다. 투표날에 타원형 기표 도장을 찍은 유권자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한 명도 없는데 이런 기표 도장이 수없이 나온 겁니다. 서울에 단 세 군데 여러분들 재검표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찌그린 타원인 도장이 재검표에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 도장이 철제로 된 중국산이었나 봅니다. 정신없이 힘주어 찍다 보니 도장이 찌그러질 수도 있고 도장이 이렇게 막 찌그러져가 나오는 겁니다. 도장이 막 이렇게 찌그러져 나오는 겁니다. 도장이 찌그러질 수도 있고 너무 급하게 도장을 찍다 그 도장이 바닥에 떨어져서 발에 밟혀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타원형 모양의 기표 도장이 한 개로 나왔다는 것은 조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다 덮었지만 그게 한 개가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온 것입니다.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윤호중 구리시 선관위에서 이 투표함을 여러분들 제출했을 당시에 법원에 증거 보전을 했던 그런 변호사들이 찍은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한국은행에서 값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법원마다 다 지금 보관이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투표지들이. 그걸 이제 빨리 또 소각을 다 시켜버려야겠죠. 오늘 교회에서 하박국 2장에 대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묵 씨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치태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런 내용을 강호식 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시각은 좀 다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야 고수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 선거 조작한 내용을 꼼짝달싹할 수 없게끔 다 분석해서 제시한 거 아닙니까? 참 한국은 큰일입니다. 이런 엄청난 선거 부정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덮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나라인지 아니면은 개판인지 좋은 날이 안 오겠습니까? 좋은 날이 오리라 보고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역사를 기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